안녕하세요, 팝입니다. 여러분들, 오늘은 또 무엇을 가지고 왔느냐? 그래비트렉스. 영어 잘하죠? 여기 보면은 구슬이 있는데 길을 따라서 구슬이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길을 이제 우리가 만들 건데 이게 또 그냥 길이 아니고 길이 이렇게 세 개로 나뉘고 두 개로 나뉘고 약간 기찻길 있잖아요. 이쪽으로 가고 그다음 일로 가고 또 여기는 구슬이 와가지고 탁탁탁 해가지고 이 구슬이 쭉 경사를 올라가게 된다고 하더라고. 이런 식으로 좀 다양한 과학적인 원리가 숨겨져 있는 구슬 게임이라고 하는데 그럼 지금부터 이게 어떤 게임인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개봉 박두. 에잉? 잠시만. 뚜껑을 열었는데 안에 내용물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여기 설명서가 있는데 여기 18가지의 조립 요소가 있대요. 이게 트레이인 것 같아요. 구슬이 지나가는 길. 뭐가 많아. 자, 이거 다 꺼내보자. 오, 이 판도 있고 그리고 여기 트랙을 만드는 맵이 있네. 다행인 게 다 그림으로 되어 있어서 아주 이해하기 쉽습니다. 나도 이해할 수 있어, 이 정도는. 또 여기 밑에 판이 있네. 오, 뒤에 그림이 그려져 있네. 그리고 마지막 오늘의 주인공 바로 구슬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게임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일단 비닐을 다 뜯어서 지금 모든 준비물을 테이블에 깔아 놓았는데 생각보다 엄청 많아요. 그럼 지금부터 한번 만들어 봅시다. 플레이트 판이 있는데 구멍을 다 뚫어 놨거든요. 이거를 이제 넣어서 층을 좀 올려주는 거예요. 여기는 좀 높게, 여기는 낮게 해가지고 이 레일을 이렇게 깔아주면 구슬이 쏙 내려가겠죠. 이렇게 이거를 딱 됐다. 여기서 이제 시작할 거예요. 이거는 이제 시작하는 곳. 여기 레일 앞부분 보면 약간 고리처럼 이렇게 휘었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여기 딱 꼽아주면 돼. 레일 안 빠지고 고정됐어. 어때? 아이. 오, 오. 안녕히 계세요, 여러분. 적당한 힘을 가해야 됩니다. 이렇게 이렇게 이거를 이렇게 해서 연결해주고 됐다 됐다. 오. 여기 투명 플레이트 판이 있는데 이거는 이제 층을 나눌 때 쓸 수 있대. 여기가 1층이라고 한다면 여기는 이제 2층. 오, 됐다 됐다. 이렇게 이렇게. 오, 올라갔어 올라갔어. 생각보다 머리를 엄청 많이 써야 돼. 쉽지 않아 쉽지 않아. 그리고 이거는 아주 신기한데 여기 잘 보세요. 자석이 있어가지고 오. 와. 달라붙어 달라붙어. 갑니다. 오. 대박 대박. 그래서 여기에 이거를 합체하고 자석이 힘이 있으니까 앞으로 갈 거니까 이때는 또 이 긴 거를 위로 강하게 이렇게 올려줄게요. 그럼 이제 마지막 하나 합체. 짜잔! 다 만들었다. 오. 그럼 지금부터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준비하시고 발사! 오. 올인! 아, 이게 힘의 정도를 잘못 계산했어. 자, 하나, 둘, 셋! 가다! 그렇죠, 이번에 이쪽으로 가죠.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오! 잠시만, 이게 막아버렸어. 이거 잠시 뗄게요. 3차 시도, 발사! 자, 왔고요. 여기서, 여기서 이거. 자석, 자석! 잠시만, 잠시만. 이게 생각보다 쉽지 않아. 준비, 시작! 가다!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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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이. 7차 시도. 이번이 끝이다. 가자! 자, 구슬 빠릅니다. 좋습니다. 좋습니다. 자, 여기서 조금만. 그렇지! 그렇지! 이거지, 이거지! 이야! 드디어 성공했어. 무려 7차 시도 만에 성공했습니다. 와. 이게 머릿속으로 생각한 대로 이렇게 만든다고 해도 예상의 변수들이 아주 많이 생기네요. 그래서 팝도 7번 만에 드디어 성공을 했고 이렇게 하면서 수정해 가면서 하다 보니까 약간 이 과학적인 원리도 조금씩 알아가는 것 같습니다. 근데 여기는 레일이 있지만 여기는 레일이 없고 여기도 레일이 없잖아요. 그리고 여기도 보면 길이 끊겨져 있고 길이 없는 곳도 많아. 그리고 여기는 텅 비었어. 그래서 여기서 끝내면 허팝이 아니겠죠? 서서서서서서 자, 그래서 준비해왔습니다. 웰미 차례세요. 자, 그럼 이제부터 가볼까? 언제 다 하지? 자! 쭉 빼기!
들어갑니다. 포장을 뜯어서 부품별로 세팅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따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 바닥에 쫙 만들어 봅시다. 짜잔. 써. 저거 이제 빨리 다 뜯어가지고 만들어 봅시다. 끝이다! 이제 이것만 하면 끝이에요. 끝나간다. 모양 별로 오지가 눈앞이다. 끝이 보인다. 됐어. 다 같은 거야. 짜잔. 짜자자자. 이야, 이거 정리한다고 진짜 하루 종일 걸렸어요. 와우. 자, 여기 보시면 아주 신기한 게 있어요. 이거. 큰 구슬이 이렇게 두 개가 있는데 구슬이 오면 이게 쭉 가서 이렇게 위로 이 구슬을 올려줘. 이거는 여기 고무줄이 있어가지고 구슬이 오면은 로잉해서 뽕 날려 보내줘. 자, 그리고 우리가 놀이동산 가면 360도 롤러코스터 있잖아요. 그게 바로 이거예요, 이거. 여기서 구슬이 와서 360도 돌아서 반대쪽으로 나가는 겁니다. 그리고 또 이거. 허파베스랑 트램펄린. 여기에 트램펄린을 합체하면은 여기에 구슬이 오면은 도잉하고 이제 일자로 가는 게 아니고 각을 줄이면서 이동할 수 있게끔 만들어주고, 그리고 이거 자석 구슬 총. 구슬이 반대쪽에 오면은 하나가 발사됩니다. 이렇게. 오오오. 봤어요. 그럼 지금부터 초거대 사이즈로 한번 만들어보겠습니다. 자, 일단 밑에 종이 바닥 이거를 다 이쪽에 깔아봅시다. 야! 그럼 이제 시작해보자. 일단 이걸로 밑에 깔아서 좀 높게 만들어줄게요. 층 만들어주는 거를 이렇게 올려줄게요. 이렇게. 짜잔! 구슬을 한번 넣어서 테스트를 해봅시다. 그렇지! 딱 떨어져. 여러분들, 드디어 끝났습니다. 와, 이거 다 만든다고 진짜 하루가 걸렸어. 그러면 지금부터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곳에서 시작을 하는데 빨간색 구슬부터 따라가면은 쪼쪼쪼쪼쪼쪼쪼쪼쪼 이렇게 와서 나무를 지나서 이렇게 쭉쭉쭉쭉 아주 길어요. 끝이 없어. 쭉쭉쭉쭉쭉쭉쭉쭉 이렇게 와가지고 마지막에 여기가 트램폴린이야. 그래서 도잉 끝. 좀 특이한 게 여기 가면은 투석기가 있어요. 파란색 구슬이 가가지고 여기서 투석기 발사해서 삐웅 여기 구멍이 들어갈 거야. 그래서 여기서 와가지고 1층에서 2층으로 올라가게 해줘. 쭉쭉쭉쭉 갑니다. 그래서 마지막 투석기 발사해서 여기 들어가면 이제 끝이에요. 그리고 대망의 마지막 초록색이 있는데 이 초록색은 주르르르르르르르르 여기서 이제 자석을 이용해서 계속해서 올라가거든요. 올라가고 계속해서 올라갑니다. 6층에서부터 쭉쭉쭉쭉쭉 내려가서 주르르르르르르르르 가가지고 주르르르르르르르 올라가서 롤러코스터.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기 트램펄린을 통해서 끝이 되겠습니다. 그럼 이제 시작해봅시다. 빨간색, 파란색, 초록색 구슬을 미리 넣어놨어요. 이제 이걸 딱 누르기만 하면 구슬이 딱 발사가 되는데 구슬이 세 개가 다 다른 길로 가면 이게 카메라가 따라갈 수 없으니까 초록색 구슬부터 가볼게요. 그래서 파란색 구슬이랑 빨간색 구슬을 빼놓고 초록색부터 한번 따라가 보겠습니다. 준비하시고 경기 시작합니다. 3, 2, 1, 간다! 자, 경기 시작했습니다. 자, 오, 잘 간다. 자, 그렇지. 오, 그렇지. 그렇지! 오! 좋아! 그렇지!
오, 좋아, 좋아. 오, 빠르다, 빠르다. 자, 조금만 더, 조금만 더. 그렇지. 트램폴린에 안착했습니다. 자, 이제 두 번째 갑시다. 파란색 굿을 가겠습니다. 자, 파란색. 가자. 제발, 제발, 제발. 꼬리, 아, 오, 잠시만. 꼬리, 아, 오, 잠시만. 꼬리를 하고 나가는데 계속 굿이 간다, 간다. 아, 나가다. 오. 마지막이 이게 뒤로 갔어. 자, 어쨌든 이렇게 끝입니다. 날라간 구슬 통에 넣어주고 그럼 이제 대망의 마지막 여기 시작해보자. 자, 오늘을 장식할 빨간색 구슬 입장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입니다. 시작! 갑니다. 그렇지, 좋습니다.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자, 이제 올라간다, 올라간다. 간다, 간다. 좋습니다, 좋습니다. 부딪히고, 그렇지. 오, 올라갔다. 가다 가다. 좋습니다, 좋습니다. 자, 조금만 힘을 내, 힘을 내. 자, 와라 와라 와라. 나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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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왔다. 자, 쭉쭉쭉쭉쭉쭉쭉. 그렇지, 그렇지. 빨간색 구슬 가고 있습니다. 자, 이제 오르막이거든요. 구슬이 오르고 있습니다. 원큐로 왔음. 장비를 정지합니다. 자, 마지막에 아까워. 자, 그래도 잘 왔어, 잘 왔어. 여기서 계속해서 가볼게요. 자, 간다 간다. 자, 이제 거의 다 왔어. 조금만 힘을 내, 힘을 내, 힘을 내. 오, 뭐야, 뭐야, 뭐야. 구슬이 구멍에 안 들어갔는데. 간다, 간다, 간다. 그렇지. 360도 못 돌았어, 여기서. 돌아라, 돌아라. 으아! 여러분들, 오늘 이렇게 그래비 트랙스를 엄청나게 가지고 와서 이렇게 다 만들어 보았는데, 아무래도 처음 만들다 보니까 미흡했던 점이 없지 않아 있었지만 막상 이렇게 만들어 보니까 재밌네. 또 이렇게 만들고 하는 이런 장르를 마블런이라고 한다고 해요. 오늘 진짜 하루 종일 만들었는데 이게 생각은 진짜 한 번에 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 아주 멋지게 한 번에 끝날 줄 알았는데 어쨌든 그래비 트랙스 만들기 끝. 드디어 끝났습니다. 막상 만들어 놓으니까 뿌듯하네.